저는 파주에 살고 있고요. 작업은 파주에서도 하고, 또 뭐, 서울 쪽에서도 작업을 하고, 전시는 뭐, 전시장이 있는 곳에서도 하고, 전시장이 없는 곳에서도 하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작년에 파주로 이사 와서 파주에 머물면서 작업하고 있어요. 오늘 하늘이 또 카메라 한번 나오자. 우리 하늘이고요. 하늘이는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두 마리 있는데 그중에 바다보다는 하늘이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작업할 때 이렇게 와 있는 고양이입니다. 어떤 작업을 하는 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좀딱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 게 저는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그냥 사회에서 이제 여러 생각들과 여러 입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충돌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이 그것과 다른 생각들과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에 좀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크게 몇개 키워드를 꼽자면 현대 사회랑 그리고 미디어 변화들과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인식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회와 관계를 맺는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10대 때는 예술이 뭔지 모르고, 제가 접할 수 있던 환경에서의 이제 문화라는 거는 만화책, 영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가요? 뭐, 가끔 뭐, 클래식 음반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 듣는다거나, 아니면 책 같은 것들은 좀 가까이 있었으니까 책을 본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뭐 동시대성을 띄었다기보다는 그냥 청소년기에 누구나 접하는 문학 전집들과 영화들은 뭐 그때그때 나오는 되게 특이한 영화들이 그때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제가 90년대 이제 학창시절 보냈을 때. 그때 되게 영화들과 가장 뭐랄까, 리얼타임으로 내가 문화를 느끼고 있었던 거는 만화였던 것 같아요. 만화는 거의 연재되는 그 주에 맞춰서 제가 보기도 했고, 그 단행본이 나왔을 때막 사서 모으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문화 속에서 제가 뭐 예술을 한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재밌는 일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처음부터 뭐 작가를 꿈꿨다거나 뭐, 소설가나 만화가를 꿈꿨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진짜 정말 생뚱맞지만, 지금 이제 와서는 되게 생뚱맞지만, 처음엔 꿈은 과학자였거든요. 과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호기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정해진 답을 찾는 것보다, 정해진 답이라고 생각되는 거에 그냥 의문을 갖는 게더 흥미롭고 또 다른 약간 답을 찾아보는 거에 흥미가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하나 이야기들에 좀 관심이 많이 갔어요. 역사 쪽이나 뭐 사회적인 그런 것들에 관심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그림, 만화를 좋아했으니까 만화로 그런 것들을 풀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냥 그림 그리고 약간 이야기 만들고 혹은 뭐 그러면서 살면 정말 좋겠는데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리는 것 자체가 그 이상의 것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뭐 10대이긴 하지만 그림 그린다는 거가 뭔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게 처음엔 재밌다가 어느 순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현대 미술가들을 조금씩 접했던 거죠. 10대 말에. 작업하는 데 있어서도 뭐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새로운 그림 자체가 너무 낡은 이야기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래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새롭지 않다고 하면 지금 좀뭐 그런데, 예전에 그런 아방가르드한 것들이 다 이제 제거되고 난 후의 시대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아예 누구나 할수 있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약간 언어나 약간 그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보다는 언어랑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누구나 아는 단어들, 누구나 아는 그런 걸 써서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들 보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 여기도 책장 있지만, 이렇게 막,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책이 좀 많았어요, 집에.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막 읽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조금 가끔 이어지는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배열을 해놓기도 했었는데, 대학 가서 그냥 철학이나 아니면 뭐 종교나 막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이율배반적인 게 많잖아요. 이 얘기와 저 얘기가 엄청 충돌하는데 도서관 안에서는 바로 옆에 놓여 있고, 그런 상황 자체가 제가 느꼈을 때 약간, 뭐랄까,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랑 비슷하다는 느낌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시를 만들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고, 약간 내용들이 조금 재밌었던 게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좋아해줘서, 변신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컬렉터스 초이스는 아까 말했던 그런 저자성에 대한 제 고민, 그리고 미술 작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약간 집대성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창동 스튜디오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공간이 좀, 제가 쓸수 있는 공간이 넓고 이런데, 처음에는 그냥, 아주 큰 데서 좋은 작업 많이 할수 있겠다, 이 좋은 거 다음에 바로 오는 게, 근데 거기서 나오게 되면은 작품들을 어디다 놓지? 이게 되게 약간 걱정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그때 그 시기, 그 레지던시가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냥 그 시기에 만드는 거는 어떻게든 다 누군가에 주거나, 물리적으로 많이 쌓이지 않는 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작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컬렉터스 초이스라는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됐는데, 약간 완전히 그 작가 이러면은 어떤 작가가 이렇게 남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건데, 나는 그걸 반대로 뒤집어 놓는 거죠. 그냥 나는 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보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작품들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뭘 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뭘 원할 것인가, 막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살아온 환경에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미적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그냥 내가 미대에 와서 만난 그 사람들과의 그 되게 갭이 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로 증명을 해보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은 각자의 계급에 맞는 선택을 하는가, 각자의 계급에 맞는 취향이 형성되어 있는가, 그것은 깨질 수 없는 건가. 그것이, 그러니까 저는 서양화를 전공해서 서양 미술이나 아니면 서양 역사, 서양 철학들에 많이 이제 관심이 있던 사람이니까, 그런 제1세계라고 하잖아요. 그 유럽이나 미국 뭐 이런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60년대에 만들어진, 미국에서 만들어진 작품은 왜 2000년대 후반에 그렇게 한국에서 소비가 되고 그러는가? 그 미술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는 건가? 작가에게 속하나? 시대에 속하나? 사회에 속하나? 아니면 그걸 소장하는 사람에게 속하나, 향유하는 사람에게 속하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제가 원래 처음 작품이 책시 작품을 해서 그런지 문학 작가들이랑 작업을 하는 연이 되게 많이 닿았어요. 문진문화원 사이라고 홍대 앞에 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문학적인 거를 하는 미술 작가와 문학 작가들을 매칭해 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처음 만나게 된 사람이 오은신이라는 분이었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안 그리는 사람에게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 보게 시키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역할을 바꿔서 은희 형이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약간 미래에 이런 거에 엄청 꽂혀 있었거든요. 그때가 2012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2012년에 엄청 미래에 꽂혀 있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과 미래에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미래에 우리를 좀 상상해 보자, 이런 제안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일종의 약간 고흐와 태호를 패러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은 시인님이 약간 화가가 되는 거고, 저는 약간 태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흐랑 태호가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듯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기로 이제 그냥 기본 포맷을 짜놓고, 미래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세계관 이런 것들은 서로 합의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는 편지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게. 그 말은 이렇게 탁구를 치듯이 이제 편지를 쓸 때마다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생각한 미래는 이렇잖아요. 근데 편지를 써가지고 그 사람이 상상한 미래에 답장을 받게 되면은 전혀 다른 리액션을 받으면서, 아, 그 미래가 수정되기도 하고, 뭐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게 가장 메인이었고, 그러면서 오은 작가님은 자기 그림 그리는 얘기를 거기다 이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어떤 그림을 그렸다는 거를 쓰면은 저는 그걸 바탕으로 그림을 다시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진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시작할 때 구글 아트 프로젝트가 막 시작되고 있었을 때인데, 그림이 너무나 고해상도로 온라인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걸 캡처해가지고 출력을 하면은 실제 그림보다 훨씬 크게 출력을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내가 미술관 가서 아무리 가까이 봐도 볼수 없는 해상도의 그림을 내가 모니터로 볼수 있게 된 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고흐를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고흐의 그림들을 이제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엄청 큰 사이즈로 다 캡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은희 작가님이 이렇게 묘사한 풍경 같은 거를 고흐의 그림들을 다시 재편집을 해서 이제 이미지로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디지털 로 만든 것들을 나중에 전시할 때는 각자의 방들을 좀 만들고, 예, 출력을 해서, 예,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저희가 이름을 정했던 게 서로 이제 고태우처럼 그냥 오슬로 오블로라고 정했거든요. 오슬로 오블로가 프로젝트 제목이었던 것 같고, 왜냐면은 제가 이름을 정했을 때 은희 형이 제안한 게, 자기는 약간 화가고 이러니까 약간 천천히 뭐 이런 느낌이 있게, 둘다 우리가 옷이었거든요. 오은이 형도 옷이고 저도 오재우라서 옷이어가지고 오슬로 오블로 이렇게. 그 형이 약간 말장난 같은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프로젝트 이름이었고, 전시는 문지문화원 사이에서 한번 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또 다른 프로젝트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제목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랑 작업을 되게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희문 씨라고 경기민요 하는 분과도 2014년부터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 만난 거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기획자가 있는데, 박은지 씨라고 그분이, 되게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매칭을 해서, 그때 당시에 약간 콜라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논의되고 실제로 많이 일어날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약간 매칭을 시켜줄 때는 좀 되게 재밌는 것들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협업이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그런 기획을 했다고, 예, 했었거든요. 약간 좀 그만큼 약간 그런 부정적인 기대 속에 약간 되게 뭐랄까, 신선한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경기민요 하는 오빠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아, 그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준비하고 있던 작업들이 뭐 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몸이나 아니면은 음악 이쪽으로 같이 할 사람이 좀 필요하긴 했는데, 민요 쪽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민요 쪽은 저는 관심도 없고, 아까 많은 작업들이 다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지식이 다 서양의 뭐 그런 생각들이나 경험들 아니면 그런 걸 기반으로 생각해 왔고, 뭐 작업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전통이나 한국적인 거는 그냥 저기에 있는 거고,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그런 건 있었죠. 한국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다가갈 수 없는 길이 없잖아요. 한국적인 걸 접할 수가 없으니까. 간다고 해도 뭐 덕수궁, 뭐 경복궁, 뭐 남대문 다 가도, 남대문도 그 불타가지고 새로 지어진 곳이었는데, 다 가짜의 전통 속에서만 살고 있었으니까 더 껍데기 같은 전통들만 접했기 때문에, 아, 너무 뭐랄까, 관심도 없고 별로 재미도 없고. 약간 그렇잖아요. 약간 서구의 모더니즘 그 줄기 안에서 전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다 한국적인 전통은 아무런 맥락도 계보도 없고 한국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아, 그 사람 말고 무용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다고. 왜냐면 그때 무용수들 이렇게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미술가 작가들이 있고 무용수 뭐 이렇게 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준비하던 작업이 무용수가 필요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 난 무용수랑 좀 매칭해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아, 근데 그분이랑 되게 잘 맞을 것 같다고 해보라고 해서, 아,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또 아니라고 할수 없잖아요. 알겠다고, 일단 만나보겠다고. 재밌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만나서 뭐, 저도 이제 마음을 조금씩, 아, 그래, 한국적인 걸좀 접해보자. 그럼 소리 같은 것도 좀 접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됐죠. 근데 그 이희문이라는 분이 이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됐거든요.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뭐 아는 사람들 혹은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알겠지만 굉장히 매력이 많고 굉장히 뭐랄까, 끼가 넘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도 사실 저는 전통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굉장히 조금 뭐랄까, 되게 답답하고 말안 통하는 사람일 줄 알았거든요. 되게 약간 두루마기 입고 다니고 또 약간 대통령상까지 탔다고 하니까 덩치 크고, 저는 판소리나 뭐 경기민요는 구분 못할 때니까 약간 막 장구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약간 막 수염 좀막 기르고 막 그런 사람 상상했거든요. 그런 사람 이 여기 있을까 하면서 딱 봤는데, 그때 그 이제 처음 만나는 자리에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뭐 서로 이제 작업 발표하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안 오셨나 이랬는데, 거기에 한 힙합 복장을 한 나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작업 보여주고 그 사람이 다음에 보여줬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완전 제가 가졌던 이미지에서 완전 깨져가지고 너무 흥미롭게 생각이 일단 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다. 뭐랄까, 내가 여태까지 미술을 하면서 만날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되게 많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사람, 그 이희문 그 작가님이랑 되게 많은 얘기를 했고, 그분이 되게 저한테 되게 솔직하게 많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지속되면서 서로 약간 되게 많이 도움도 되고, 그래서 깊은 사랑이라는 시리즈를 만들게 되면서 저도 전통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희문 씨도 희문 씨 나름대로 자기의 소리를 되게 강화하고 자기의 그 뿌리를 찾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같이 공연 깊은 사랑 시리즈를 3회까지 계속 같이 만들고, 그러면서 저도 민요 쪽으로 되게, 그래, 하늘이 일로 와. 그 이후로 깊은 사랑 시리즈를 만들게 되면서 민요나 전통 쪽에도 훨씬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민요를 안다는 게 단순히 뭐 민요의 가사나 뭐 이걸 안다는 걸 넘어서서 제가 한국의 근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사실 저는 예전 생각하면은 191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뭐 이런 걸잘 몰랐거든요. 그냥 우리는 뭐 다다가 뭐
그때 있었고, 뭐 1909년에 있었고, 뭐 1919년에 뭐 디샹이 어쩌고저쩌고. 그냥 서양 쪽인 건 뭐, 얼추 알고 있었어요. 그냥 서양 미술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알잖아요, 미술 작가들은. 근데 그 시기에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럼 너무 몰랐거든요. 관심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근데 오히려 민요를 하다 보니까 그 근대성이라는 게 그냥 서양 미술에서의 근대성이라는 것은 서양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그냥 받아들인 것들로만 이렇게 인식이 됐다면 그게 세계사적으로 동시대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역사나 아니면 그런 것들도 약간 조금 다시 볼수 있게 되는 지점도 있었고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그 사이에서 이제 미디어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왜 갑자기 급격하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런 문화들을 그렇게 하게 됐을까? 뭐 이런. 왜냐면 전통이라는 게 급격히 사라졌다고 느끼잖아요, 우리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들을 좀 약간 근대화 과정들을 좀 다르게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요. 제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컨셉이 이렇게 딱 주체적으로 정해가지고 한 번에 쭉 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작업을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돌이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거나 완성된 지점이 있지만 그 중간 과정은 되게 우연적인 일들과 우연적인 사건들과 우연적인 경험들로 생각이 바뀌어가는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작가라면은 좀 하나의 그 주제나 하나의 그거를 끌고 쭉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아 내가 살면서 만나는 것들을 잘 포용하고 나라는 사람이 내가 만나는 것들을 잘 뭐랄까 내 방식대로 소화해서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건 있어요. 아, 좋은 작가들의 작품을 본다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들, 아니, 뭔가를 남긴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은, 아, 그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한마디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반복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되게 새로운 걸 했다고 하더라도 반복되는 뭔가가 나중에 되면 다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죠. 아, 나는 나도 한마디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내가 한마디를 정해놓고 간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남길 한마디가 좀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안에도 또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프로젝트들에서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민요를 하고, 뭐, 최근에 이제 뭐, 그런, 저에게 던져진 이제 화두들을 생각해 보면은 크게 뭐 전통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각과 청각에 대한 문제, 그리고 광장과 밀실에 대한 문제들이 저에게 지금 당면한 어떤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시각과 청각에 대한 문제를 제가 민요를 하게 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시각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청각을 하는 사람 경기 민요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각적인 것들은 되게 강화되고 있고 시각적인 것들은 너무나 이제 고해상도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4K 나오고 8K 나오고 뭐 VR 같은 것도 너무 촘촘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너무나 완벽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청각적인 거에 있어서는 물론 청각적으로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너무나 뭐 하이파이고 뭐 너무 좋긴 하지만 옛날에 있던 것들은 재현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져 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악의 해상도라는 거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남은 그런 음반들도 그렇고 옛날에 있던 가사들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전통이라고 지금 세습되고 있는 것도 만약에 12 가사 있다, 뭐12뭐 자창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온전하게 보존이 안 되고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불리는 것만 계속 불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전통이라는 어떤 한 시대에 존재했던 걸 억지로 이렇게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이런 탈락 현상들인 거죠. 근데 시각적인 것들은 전 세계를 완전 고해상도로 다시 재현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저는 이게 약간 크로스에서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있는 지점이 크로스 되는 지점인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약간 좀 풀어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거를 좀, 예, 그건 소리랑 시각적인 거랑, 예,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바이타령이라는 곡이 있는데, 바이타령이라는 곡에 엄청난 바이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는 곡이에요. 그게 구슬문화 시대의 곡이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병렬적으로 얘기를 잘안 하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성경 같은 데도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건다 그랬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민요에 남아 있거든요. 무슨 바위 무슨 바위 무슨 바위 무슨 바위 무슨 바위. 그래서 약간 그게 약간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 공간을 인지하는 방식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바위 타령에 보면은 뭐 어디 바위 어디 바위 뭐 어디에 어디 바위 이러면서 막 그렇게 공간을 인지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지금 GPS로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 그래서 되게 약간 그 아까 말한 그 시각과 청각이 크로스되는 지점에 우리가 공간을 지각하는 방식도 이제 Y축으로 어떻게 약간 그걸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볼 것인가 막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